호주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그 음식 흑돼지를 먹으러 왔습니다. 흑돼지. 아, 흑돈가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흑돼지를 잘하는 집입니다. 이제 제주도 진짜 흑돼지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흑돼지를 상품화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 흑돈가를 개업해가지고 제주도 흑돼지를 전국에 알리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자도 멸젓을 이용해가지고 제주도 향토 음식으로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아니, 이 흑돼지를 파는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집이 아주 대형 매장을 딱 내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끌게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이 돼지고기를 멸젓에 찍어 먹습니다. 멸젓에. 퇴출멸이라고 하는 이제 청어과의 생선인데 멸치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몸통 옆쪽으로 보면 하얀색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색이 비늘이 있는 그 멸치거든요. 그러니까 꽃멸젓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맛 자체가 일반 멸치젓하고는 다릅니다. 아우 코시한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굵직굵직. 이거지 이거지. 제주돼지가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무조건 누린내 난다. 제주돼지는 누린내가 안 납니다. 일단 거부감 없이 이게 먹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비계가 달라요. 비계가 제주 사람들이 이 껍질 절대 안 뗍니다. 이 비계를 먹기 위해서 돼지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비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색을 보십시오, 육색을. 이 육색을 보면 돼지고기인데 이게 굉장히 선명하죠, 경계가. 경계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얘기가 그만큼 이제 같은 무기들끼리 이렇게 잘 뭉쳐져 있어서 쫀득쫀득한 느낌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네. 다른 지역하고의 돼지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 비계만 제가 따로 먹어볼게. 고기를 먹으면 또 우리가 또 마무리로 이 냉면을 안 먹어주면 또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또 비빔냉면을 또 잘해요. 이게 회냉면인데 가오리 회를 넣어가지고 가오리 좀 약간 삭혀서 넣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이게. 원래 이 냉면집 냉면은 그냥 냉면 먹는 게 아니고 고기 같이 올려야죠. 소스가 자극적이지 않고요.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